자,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AI 데이터 센터 결국에는 전기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키워드처럼 뭐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과 전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제어해야 안정적으로 인공지능이 또 구현이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오늘 이 키워드로 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도 HD 현대 일렉트릭은 뭐 계속 오르는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전력망 관련돼서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전기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 될수록,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이 대세가 되면 될수록 전기 사용량은 급증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현재보다 한 3배 정도까지 이제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원전까지 끄집어내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AI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보면 전기를 많이 먹는 하마인 거는 당연히 맞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서버를 AI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뭐 이제 운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챗GPT가 1년간 쓰는 전기 요금이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만 줄여도 한 2천억을 감소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술이 이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차세대 냉각 기술인 액침 냉각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주로 이제 공냉식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차가운 공기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열을 좀 식혔죠. 그래서 조그마한 서버실을 가보더라도 보면 이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열이 많이 발생되면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뭐 서버들이 열을 받으면서 제대로 연산을 못하는 그런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은 말 그대로 액체에다가 아예 그냥 서버를 담궈 놓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물이 아니냐, 물에 담궈 놓으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물은 아니고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 물체로 되어 있는 액체에다 담그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한 윤활유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정유사들이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유사도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SK이노베이션도 SK엠무브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액침 냉각 기술은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되면 될수록 전력 소모 증가에 대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만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센터 고도화뿐만 아니라 ESS도 이것도 아예 그냥 액체에다 담그는 게 더 낫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죠. ESS가 문제도 이것도 열이 발생되면서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침을 해버리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이 이제 비용 감소를 위해서 이런 기술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막 개화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이를 주목해봐야 되는데 액침 냉각 기술은 결국에 이제 PUE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쓰는 전기가 실제로 컴퓨팅하는 전기 양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1에 수렴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PU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낮추는 주요 기술이 부각 중이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는 그래서 뭐 북극에도 보내고 뭐 추운 나라에도 보내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 데이터 센터 말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열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방법에는 일상형과 이상형이 있는데 이걸 다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뭐 일상형만 유지하는 회사도 있다. 뭐 방법은 일상형 그냥 담궈 놓고 열을 빼는 거고 이상형 같은 경우는 약간 증발을 시키는 가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체 이 발화점을 굉장히 30도 정도로 낮춰서 빨리 증발을 시켜서 열을 좀 내보내는 방식인데 이런 관련 회사들이 지금 뭐 몇 개 주목되고 있는데 네. 그 주목되는 회사들 중에 대기업으로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중소기업으로는 GST, KN솔딩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액침 냉각 이야기가 뭐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뭐 이 기술 뭐 대략적으로는 뭔가 온도를 낮춰주는 뭐 그런 기술이다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하게 이건희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액침 냉각 뭐 좋다 이겁니다. 잘 좋은 기술이고 앞으로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연관된 종목들 아까 몇 개 알려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건희 대표님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대장주처럼 움직이는 종목은 GST인데 GST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네. 칠러라는 장비, 뭐 그다음에 스크러버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주로 이제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환경 이제 가스 유해 가스를 정화시켜 주는 장비고 그다음에 칠러 같은 경우는 열을 식혀주는 장비입니다. 그 공장 내부에.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다 이런 걸 하다 그걸로 본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사실 액침 냉각 관련돼서 이 회사가 일상형, 이상형, 이제 싱글 페이지, 투 페이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쪽 모두 다 지금 일상형 성공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미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게 SK 앱무브랑 같이 동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상형은 지금 개발 중인데 거의 개발이 완료돼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형, 이상형 관련돼서 지금 모두 다 하고 있는 회사가 GST가 유일한 회사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TSMC가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다가 물론 지금 좀 일부 줄인다라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관련돼서 지금 칠러 장비의 첫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다. 테스트를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장비 수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GST 말씀을 해주셨는데 GST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조금 최근 들어서 쉬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가격 추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액침 냉각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 계속 높여가고 있고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예, K-엔솔이라는 종목인데 GST도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계산해 보면 그닥 비싸지 않다. 그다음에 K-엔솔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회사도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 스페인에 본사를 둔 썸머라는 회사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국내 이제 이머진 쿨링 시장 이게 한마디로 이제 액침 냉각입니다. 이머진이라는 게 이제 푹 담그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시장에 진출한 이제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아예 그냥 본인들은 싱글 페이지 일상형만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효율은 이상형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PUE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경제적이다라고 지금 얘기해서 좀 빨리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엔솔도 이 두 종목, 그러니까 GST와 K-엔솔은 앞으로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만약에 도입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두 개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엔솔과 GST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 고평가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흐름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추이는 상승 추세는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AI 데이터 센터 결국에는 전기다라는 이유, 이 키워드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살펴볼 만한 종목 박정식 대표님께도 한번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자,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네. 볼까 합니다. 일단 자회사 SK 앱무브를 통해서 이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액체, 윤활기유, 이 냉각 플루이드를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킬 예정이고 국내 최초로 제일 먼저 상용화를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후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SK텔레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현재 실증 중에 있고 올 하반기까지 적용을 해본 후에 미국 델 테크놀로지스의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 미국 액침 냉각 스타트업 GRC에 2,500만 달러 지분 투자를 하고 함께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국의 이 정밀 액체 냉각 기업 아이스톱 과 협업을 통해서 이 아이스톱 솔루션에 이 냉각 플루이드를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장 핵심인 이 윤활기유를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상용화를 시키는 예정이기 때문에 네. 후발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고 또 최근 이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당히 많이 지금 월봉상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12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수준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 16만 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